안녕하세요, 워크먼드입니다.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 2의 윈도우 10 IoT 코어를 설치하여 뭐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보드 마우스를 USB 형태로 꽂을 수 있고, 랜선이 있고, 그리고 HDMI와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윈도우 10 IoT 코어가 들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드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원이 켜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윈도우 10 IoT 코어를 시키면 처음 이런 이제 기본적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화면에서 좀 재밌는 것은 이쪽에 자습서가 있는데, 자습서에서 헬로 블링키라고 하는 보드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걸 확인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밑에 이제 속도를 조절해서 이제 좌측으로 갈수록 빨리 깜빡깜빡거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천천히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한이 정도로 깜빡깜빡거리게 한 다음에 시작을 누르면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2 보드에서 여기 전원 있었더니 빨간색 불 옆에 약간 초록색 빛, 약간 노란색 빛 나는 이제 LED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중지를 누른 상태로 돌리면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없어지고, 조금 늦게 시간을 조절을 해서 시작을 누르면 그만큼 늦게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에 설치된 윈도우 10 IoT 코어인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자습서에서 이제 시작하기와 연결하기를 보신 다음에 코딩 쪽을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